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가죽 공예를 지금 업으로 삼고 있고, 이 조그만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가끔 이제 지나다니다가 구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도 수업을 진행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면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전공을 이걸로 했냐고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막상 당사자인 저는 그게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전공을 이걸로 했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전공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유니버시티, 대학교죠.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4년 동안에 뭔가 학과 과정을 이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리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꿈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가죽공예라고 해서 4년제 대학교 과정으로 있는 곳은 없습니다. 원래 가죽공예는 기술직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4년제 대학교는 이런 기술적인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회화라든지 뭐라든지 실기가 위주인 곳들도 있는데, 이론 수업이 주예요, 실기보다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뭐 4년제 대학이나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약간 뭐 미술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패션 디자인학과, 뭐 조형학부 뭐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방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고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 그런 예체능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고 기술직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고, 뭐하고 비슷하냐면 뭐 목수라든지 아니면 뭐 페인트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미장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그리고 뭐 타일 하시는 분들, 뭐 벽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같아요. 그래서 가죽이라는 소재가 주는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혹은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 나오는 가죽공예를 업으로 삼아서 공방을 하고 있는 곳들, 그리고 가죽공예를 뭔가 열심히 해서 하시는 분들 보면, 가죽공예를 전공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특히 뭐 4년제 대학이라는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그래서 기술직군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 전공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전공은 뭐였었냐면, Electrical and Electronic 엔지니어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이었죠. 이제 공돌이 출신입니다. 공대를 나왔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 있었어요. 뭐 정확히 엄밀히 말하자면 인스트루먼트 앤 컨트롤 엔지니어라고, 어찌됐든 전기 쪽과 관련된 엔지니어, 이제 설계직군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조금 살짝 틀어서 흘러 들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전공이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창업까지 연결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죽공예 자격증이라고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이 있어야 가죽 공방을 창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자격증과 창업과는 어떻게 보면 꼭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자격증은 자격증대로 따시는 거고, 창업은 창업대로 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안에 있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슨 창업반이니 무슨 자격증반이니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취미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요.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리스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를 창업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리스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카페 창업은 그냥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뭐, 물론 이제 내가 그 전에 뭔가 장소를 임대를 한다든지 그게 있었겠죠.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에서 영업신고하고, 그러고 장사하면 돼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요. 그걸 딸 필요도 없어요. 그걸 따는 건 내가 그냥 기술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함이지, 이 창업에 대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리에 다녀보면 카페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파트타이머, 뭐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100%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닐걸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아닌 분들이 내려주시는 커피 잘 드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요즘 레드오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내가 돈과 시간만 있으면 그냥 뭐 시험 보고 해가지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 카페를 창업하는 게 아닌 것처럼 가죽공방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가죽공예 자격증이라고 있는 게 있을 필요 없이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업이 아니라 뭐 창업반, 뭐 자격증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오픈과는 상관없이 내가 다른 별도의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영상이 끝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그냥 주저리부저리 떠드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